오늘은 세이미가 이유식을 시작하는 날인데 세이미는 이유식을 이 오트밀로 시작을 할 거예요. 미국식으로. 원래 오트밀로 제가 시작을 하려고 의도를 한 건 아니고 쌀을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 쌀에는 비소가 많대요. 그 비소라는 게 발암물질인데 미국 그 쌀을 재배하는 토양에 그 성분이 있어서 쌀이 그 성분을 흡수해서 쌀에도 그 비소가 함량이 높아서 미국 쌀이 조금 불안하다는 글을 많이 봐가지고 또 그 글을 보고 나니까 막상 쌀을 마음껏 먹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 쌀이나 아니면은 최대한 그 비소 함량을 낮춘 검사를 꾸준히 하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좋은 브랜드의 쌀을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지금 그 쌀이 다 품절이고 한국에서 받으려고 해도 세이미 이유식 시작해야 될 시기에 맞춰서 오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오트밀로 시작을 해보려고 이거를 홀푸드에 가서 사왔어요. 이건 얼스베스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오가닉 오트밀 시리얼이고요. 이것도 파우더예요. 그냥 분유나 물에 타서 주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걸로 세이미 첫 이유식을 시작할 거예요. 지금 세이미 이유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이거를 처음 먹일 때 분유랑 이 가루를 섞어서 줘야 된다고 해서 분유를 일단 먼저 탔습니다. 여기다가 한 테이블 스푼을 넣었고 됐다. 됐다. 손 위로 올리세요. 감아줄게요. 자, 맘마를 먹어볼까요? 세이미 맘마 먹어볼게요. 세이미 이게 뭐예요? 맘마예요, 세이미. 쳐다본다, 세이미가. 아. 무슨 맛이야? 근데 이거 조금 더 줄여야겠어. 너무. 이거 손수건. 자, 세이마. 아. 이유식을 처음에 먹일 때는 먹인다는 생각보다 소개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내가 보기엔 세이미가 앉는 게 지금 불편한 것 같아. 어트니 계속 먹는 건지 흘리는 건지. 세이미가 삼키고는 있어요? 삼키고 좋대. 있어요? 또 달래. 이거 한번 밥 먹이고 나면은 옷도 다 갈아입혀야 되겠구나. 손이 왜 들어가지? 배고파? 떠줄게 엄마. 엄마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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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턱 한번 닦으실게요. 아이고 힘들어. 이거 다 먹이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? 선생님 아 아세요 선생님 아 이렇게 아 아 나이스. 선생님 여기 지금 놀이하는 거야 아빠랑?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맛있어 선생님 아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오 머리 바꿨어 버튼이. 아 말하고 싶어 이제 먹고 맛있어? 나니까 뭐
세미가 공기를 많이 먹은 것 같아. 잘 먹네, 우리 세미. 왜 이렇게 기분 좋아?